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완료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완료보고서는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하고, 두 번째는 웹기획 디자인의 인력구성, 세 번째는 프로젝트 일정, 네 번째는 산출물 문서 정리, 거기에는 분석 설계 개발 구현 등 고객사가 원하는 산출물 문서를 작성하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. 네, 완료 보고자와 이 승인자의 이름, 소속, 지위, 날짜, 직인까지 기입합니다. 그래서 완료 보고서는 하나의 완벽한 어떤 포맷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